사랑입니다. 꽃보다 더 아름다운
우리 25만 경주시민들을 함께하고 있는 K-POP 페스티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재밌게 즐기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신나게 즐기고 계십니까? 자, 이제 아주 뜨거운 열정과 에너지로 즐기고 계신다면 다같이 박수와 박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정말 경주뿐만 아니라 참 다양한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요. 우리 경주에서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경주에서 오신 분들. 자, 그렇다면 손 잠깐 내려주시고, 경주가 아닌 다른 곳에서 왔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와, 그래요. 이거 경주가 좋아서 경주가 아닌 다른 곳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이거 경주를 보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글쎄요, 자, 어디서 오셨어요? 자, 가장 멀리서 오신 분들 어디서 오셨어요? 내가 가장 멀리서 왔다 하시는 분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 울산이요? 대구, 마산, 부산, 포항, 상주, 나주. 야, 정말 정말 멀리서 오셨네. 저 경주가 좋아서 정말 멀리서. 어디서 오셨어요? 제주. 경주가 좋아서 정말 행복하고 멀리서 많이 뵙고 경주를 찾아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펼쳐지고 있는 경주 K-POP 페스티벌 2022는요, 특별히 코로나19로 많이들 지치셨을 우리 경주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또 이번에 경주 쪽에는 태풍의 피해가 좀 있었어요. 그렇죠? 네, 특히나 이제 양남 쪽이나 강동 쪽에는 특히 이제 바닷가와 바로 이제 접경하고 있어서 태풍 피해가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 피해로 또 많이 지치셨을 여러분들 위해서 이번 경주 K-POP 페스티벌을 통해서 또 마음에 다시 또 위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이제 다음 곡 보내드려야 할 텐데요. 무한 보증만 좀 마시고 하셔도 되겠죠? 자, 감사합니다. 자, 이곳 경주 너무너무 아름답고, 저도 이제 학창 시절에 이곳 경주를 참 많이 방문하고, 또 대학생 시절에 정말 정말 이곳 경주를 많이 왔었는데요. 또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들, 또 공연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곳에서 만나뵙게 되니까 또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자, 천년사직의 역사를 자랑하는 경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K-TROP 페스티벌. 자, 이제 다음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요, 제 노래 중에 굉장히 좀 슬픈 서사와 멜로디를 담고 있는 곡이 있습니다.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곡인데요,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쁘게 들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꿈에 한번 나오지 않게
자, 글쎄요. 오늘 경주에서 펼쳐지고 있는 K2 페스티벌이 예상 시간보다 꽤 많은 시간이 조금 이제 딜레이가 되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기가 굉장히 무대 끝까지 기다리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으셨을 텐데 무대가 좀 많이 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다시 한 번 더 괜찮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끝까지 이 자리 빼지 않고 지켜주신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물 한 모금만 좀 더 마셔도 되겠죠? 어때요? 가까이서 보니까 괜찮죠? 뭐 영 못 봐줄 만한 그런 인물은 아니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억울해요. 이게 화면에 나왔을 때는 더 얼굴이 이렇게 부하게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 이게 얄쌍하게 잘생겼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끝까지 이곳 경주 지켜주신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이곳 천년사직의 역사를 자랑하는 경주가 좋아서 이곳 경주 시민운동장을 찾아주신 많은 관람객 여러분들, 방문객 여러분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저는 마지막 곡, 오늘 이 K-트롯 페스티벌의 마지막 순서 마지막 곡 전해드리고 저는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찬원 하면 어떤 노래 들어야 되죠?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이찬원 하면 어떤 노래 듣고 가야 되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100% 귀가하셨을 때 진동에게 안 듣고 가면 너무 섭섭하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곡은 저는 여기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이 무대 함께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마지막 곡 진또배기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경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주가 좋아서 경주 시민 공장을 방문해주신 방문객 여러분들, 관람객 여러분들.